다음 제목 점점점 할래. 연애 4년차 움짤인데 나 얘 누군지 모르겠는데 트와이스인지 트와이스죠 이 친구. 네. 아 움짤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 미나라고 합니다. 미나 트와이스 미나. 예. 글 제목은 이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 느낌대로 적은 것 같은데 너무 이뻐서 가져와 봤어요. 네. 이런 드립 하지 마. 미나는 건들지 마. 씨발놈아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. 이쁘죠. 미나. 네. 아니 내가 건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건든 거지. 내가 건들었습니까? 이뻐서 저는 가져왔을 뿐입니다. 네. 그 저는 트와이스 중에서 걔가 좋더라. 머리 짧으네. 정현이. 아, 나 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. 얘가 되게 자극적이다. 뭔가. 난 정현이가 좋더라. 쭈이는 뭐 이쁘고 그런데 정현이는 뭔가 이 마음이 자꾸 가. 내가 정현이 팬이 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. 김병만 저거 보고 나서 정현이 팬 됐어요. 정글의 법칙. 정글의 법칙에서 이 말 타다가 잘못 내가 정현이가 너무 귀여웠던 게 혹시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은 찾아볼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정현의 매력에 빠졌던 게 저 원래 걸그룹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. 멤버들이 다 근데 말이 잘못 발길질해가지고 정현이가 그 발에 맞았어. 근데 맞아가지고 다리 아파갖고 있는데 거기서 우는 거야. 우는데 우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. 진짜 애처럼 웃어. 이렇게 웃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. 막 안아주고 싶고. 어? 나 그거 보고 나서 와 얘 진짜 순수하다 얘는.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글의 법칙에서 크게 활약은 못했는데 안아주고 싶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렇게 웃어 울었어요. 아니 내가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네. 이렇게 울어요. 정현이가 아주 귀엽더라고요. 자,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.